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지역 교통 체증이 6년 연속 전 세계에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정보 제공업체 인닉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LA는 38개 국가 1361개 도시 중 교통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뉴욕은 LA의 뒤를 이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UCLA 성추행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UCLA 캠퍼스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쯤 캠퍼스 내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흑인 남성을 수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 남성은 범행 당시 샌프란시스코라고 적힌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LA 북서부 지역 가정집에 마운틴 라이언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고라이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 거주하는 한 모자가 마운틴 라이언을 뒷마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애완동물들이 자주 사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사이프레스 팍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는 체포된 용의자가 패서디나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사이프레스 팍에 유기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음주 비행을 감행한 전 알래스카 항공 조종사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법적 기준 최 3배 이상 음주한 상태로 승객 160명을 태운 채 비행하다 지난 2014년 체포됐습니다.